Three? Here. No, I'm not a writer. Okay.신입생 Q&A를 진행하게 된 홍보 서포터즈의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입니다. 먼저 세명대학교에 입학하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신입생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배 입장으로 이제 신입생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추려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꿈 설계 악기 꼭 참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꿈 설계 악기는 일단은 필수 참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 참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때가 가장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를 요즘 말로 약간 낭만이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동기들도 이제 처음 보는 자리고 어떤 이제 막 과의 분위기나 어떤 학교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 기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또 꿈설계학기 프로그램으로 뭐 대학 생활 안내와 학사제도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꿈설계학기는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멜로망스, 미라니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는 세 번째 초청 가수가 입학 축하 공연으로 온다고 합니다. 많이 신입생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강 신청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알기로 1학년 신입생분들은 일단은 학교에서 배정해주는 과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뭐 2, 3, 4학년 뭐 선배들처럼 수강 신청에 대한 부담은 많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1학년 학생들은 스포츠 과목을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스포츠 과목과 학교에서 배정해준 시간표가 장학금 최소 학점인 17학점을 넘지 않는다면 뭐 교양 선택을 과목을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요. 또 설명해주는 시간이 뭐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세명대학교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인 비룡학사, 인성학사, 예지학사, 청룡학사 총 4가지가 있고요. 여자 기숙사는 청풍학사와 세명학사가 있습니다. 저는 비룡학사랑 청룡학사 이렇게 두 곳에서 살아봤는데요. 두 곳 다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먼저 기숙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비용도 저렴하고 저는 동기들이랑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사별 뭐 평면도나 뭐 생활관비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학점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사실 제가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학점 관리 참 어려워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공 점수만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교양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강 신청을 못 해가지고 제가 원치 않은 것들을 조금 듣다 보니까 물론 신입생분들은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도 이제 뭐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야 하지만 제 전공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 보니까 많이 막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도 교양 과목도 이제 학점에 중요하니까 꼭 성공하셔서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전공 점수는 뭐 다 물론이지만
이제 전공이나 이제 교양 둘 다 같이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학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장학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많은 이 장학금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는 그런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일단은 뭐 위세광명장학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성적우수장학금, 저는 받아보지 못한 성적향상장학금, 전 이건 두 번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등록금에서 이제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복드림장학금, 뭐 다자녀, 다문화과정, 그리고 교수추천장학금 등 많은 장학제도가 있으니까 또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장학금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동아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학교에 엄청 많은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24라고 중앙동아리 이제 커뮤니티가 있고 뭐 춤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운동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취미생활 뭐 이런 많은 그 동아리가 있고요. 학생위원회 있습니다. 학생위원회는 이제 뭐 알려주는 위원회, 춤추는 위원회 뭐 등등 이런 학교 학생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또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동아리를 많이 하면은 또 이제 다른 과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어떤 좋은 관계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배들과 친해지는 법이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그냥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성격은 후배들한테 먼저 못 다가가는 성격이라서 먼저 가가지고 아, 네, 뭐 안녕 뭐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막 지나갈 때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인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그게 또 후배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밝게 이제 인사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후배들 중에서 유난히 이제 와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었는데 그런 후배들을 보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그 친구는 어떻게든 막 챙겨주고 싶고 연락해가지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뭐 물어보는 거 있으면 답변도 해주고 이러면서 또 선후배 사이의 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후배건 선배건 뭐 상관없이 서로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면은 더 좋은 관계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태프분들의 질문인데요. 졸업생의 입장에서 신입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마침 제 목에 또 헤드셋이 걸려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홍보 서포터즈의 정지훈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정지훈으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노이즈 캔슬링한 상태예요.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언제가 좋았지라고 막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랑 예전에 막 웃고 떠들고 막 생각 없이 웃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게임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막 이런 게 그때는 그냥 노는 거였지만 별 생각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끼리 다시 모일 수도 없는 거고 뭐 다 사는 게 다르다 보니까 굉장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공 수업을 들을 때는 또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요. 졸업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쭉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이제 저의 전공 관련해서
이제 길을 터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궁금해요. 뭐 10년 뒤나 5년 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실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두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은 만나서 이제 과 안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고 뭐 대학 생활이 사실 이제 뭐 사회생활의 첫 단계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대학 생활에서 하는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사회 가서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다니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소속감이 주는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좋은 동기들이 있었고 진짜 둘도 없는 사이가 된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보다 더 많은 추억을 쌓으실 수 있어요. 훨씬 즐겁고 재밌는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고요.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정말 부럽습니다. 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뭐 학업이든 노는 거든 열심히 그냥 하루가 아깝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입생 Q&A를 진행한 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